위성에서 바라본 태풍 개미의 모습입니다. 어제 오후 3시쯤 필리핀 마닐라 동쪽 해안에서 발생한 뒤 계속해서 북쪽으로 향하며 수요일엔 타이완을, 이틀 뒤 금요일엔 중국 상하이 쪽에 상륙하거나 해안을 따라 북상할 걸로 보입니다. 이대로라면 태풍이 국내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은 낮은 상황. 여기에 북쪽으로 향하는 태풍이 우리나라 남동쪽에 위치한 북태평양 고기압을 북쪽으로 끌어올리면서 장마전선 역시 북한 부근까지 북상할 걸로 보입니다. 이에 25일과 26일 전국적으로 장마가 소강할 걸로 예상되지만 기상청은 이를 장마가 끝난 걸로 판단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태풍 이후에 정체전선이 급격하게 남하하거나 또는 머무를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마를 종료하기는 좀 섣부르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한편 내일과 모레는 서쪽에서 다가온 저기압의 영향으로 경기 서해안과 중부지방에 특히 많은 비가 내릴 걸로 예상됩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20에서 60mm, 강원 내륙 10에서 50mm, 충청권 5에서 40mm 수준입니다. 장맛비가 오락가락하는 사이 무더위도 기승입니다. 기상청은 영호남 전역과 충청 일부 지역에 폭염주의보를 발령한 가운데 전남 곡성, 경남 창원 등 남부 곳곳에는 폭염경보를 내렸습니다. SBS 신용식입니다.